윤미향 의원인데 최근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했죠. 북한 김정은의 전쟁론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이 제지 없이 나와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 베트남전에 대해서 윤미향 의원이 입장을 밝혔는데 정작 베트남전에 참전한 단체들에서 윤미향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발언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감의 뜻을 역시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베트남을 방문하여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모욕하는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베트남전 진상규명특별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전단체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우리 정부와 참전 용사를 모욕하는 윤 의원에게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규탄 집회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데 김용주 의원님, 네.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베트남전 참전 용사세요. 그래서 베트남전에서 조국을 대신해서 그 먼 땅에서 정말 참전을 하느라 온 몸에 평생 이제 그 부상과 마음의 아픔 등을 딛고 이제 살아가시다가 돌아가신 참 좋은 할아버지셨는데 지금 윤미향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을 보는 사안은 다를 수가 있지만 네. 최소한 어떤 뭐 상임을 하든 어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라면 기본적으로 국익을 중심에 두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외교 안보 문제만큼은 사실은 그러니까 여야 힘을 합치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 또 이미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건 64년 전에 일어난 전쟁이고 뭐 굳이 얘기를 한다면 뭐 우리 선대의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부분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부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것을 포커싱하는 법안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더군다나 제가 베트남 정부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예. 베트남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뭐 혹은 뭐 우리가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베트남과 손잡자 했을 때도 사실은 니네들도 그렇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정부도 요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국회의원이 저런 얘기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보면 그 연이은 여러 같은 어떤 조총련과의 관계라든지 6.25 전쟁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본인이 민주당이 아니기를 바랬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그 국회의 마지막 순간을 그냥 자기 어떤 정치적 사상 고백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조차도 듭니다. 예. 그러자 윤미향 의원이 고발됐습니다. 뭐 국보법 위반 혐의를 고발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간첩 결의 대회와 다를 바 없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저게 뭐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법적인 논란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로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독특합니다. 지금 김광선 변호사님, 윤미향 의원은 상당수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를 선고받았고 3심 판결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정치적인 상황, 그 상황에서 뭐 북한의 전쟁관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는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번엔 갑자기 베트남전 얘기를 꺼내들고 정작 본인의 혐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상대로 했던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최종심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복잡합니다. 아니 지금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해서는 재판 받았잖아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결과를 봐야겠지만 결국 다음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총선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임기 얼마 안 남았죠.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끝나기 전에 자기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국회에 한번 모아서 이걸 한번 언론 보도가 되게 해보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김정은의 어떤 전쟁관을 수호하고 찬양하는 뭐 전쟁 정의권, 정의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6.25 전쟁이 한미동맹의 결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있잖아요.
물론 본인 뭐 보좌관실에서는 아니 우리하고는 다른 개인적 의견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인이 그 사람들이 자기와 의견이 그렇게 다르다는 걸 모르고 초청을 해서 그런 걸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베트남 관련해서 이제까지 많은 얘기가 있었죠. 정말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법 이름이 뭐냐면 학살 진상규명법이에요. 그러면 진상을 규명하기도 전에 학살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학살이라는 것은 엄청난 인륜적 범죄 아닙니까? 일단은 진상을 해서 해보니까 학살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랄지 반성이랄지 사과랄지 그런 게 있어야 하는 건데 학살을 전제로 해서 이미 법을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뭐 국회의원을 마지막 그만둘 걸 생각하면서 본인의 한풀이 아니면 본인의 어떤 이념적 성향 이런 것들을 이제 전파하기 위한 자리를 좀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